친구가 있어 행복한 목요일 해피투게더 프렌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그 연예계 친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민진 씨는 그 탤런트 성대모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보죠, 우리 미진 씨. 안녕하세요, 이엉혜입니다. 제가 오늘 탁재훈 씨랑 의도하진 않았지만 옷 색깔이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고요. 저 좀 봐주세요. 네, 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엉혜입니다. 야, 정말 똑같죠? 야. 또 있어요. 또. 예, 또. 안녕? 나 이쁘나? 네, 있잖아요. 연준이 옆에 노유민도 앉아있고요. 근데 나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 마음이 많이 아파. 오! 와! 강혜정 씨, 강혜정 씨. 네, 라디오에서 제가 차 때 운전하고 가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맞아, 오빠! 나요, 전동원! 야! 노유민 씨도 초등학생 같아요. 아니, 가면 갈수록 귀여워져요. 급부상한 순위가 있어요. 네. 뭐요? 아, 예. 1위를 꼽히셨다고 그러는데. 아, 예. 매 끊는 연예인 1위. 아, 그래도 뭐, 저 말고도 뭐, 유재석 씨 요즘에 뭐요? MC에서 1등이시고, 그리고 네. 아중 씨도, 예? 뭐, 연기자 쪽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하세요? 그리고, 탁재훈 씨는. 네. 지금 일어나셨어요, 유재석 예. 씨가. 예, 탁재훈 씨는. 탁재훈 예. 씨는 방송 날라먹는 거 1등. 탁재훈 씨는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 하세요? 저도. 저도. 당신 저 편집실에서 보는 것도 약간 비슷하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맥을 끊어도 너무 뜨겁잖아요. 진정하세요. 날로 뭘 먹어요? 탁재훈 씨, 해보세요. 방송이 생선이냐? 자, 자. 자, 우리 저. 아유, 우리 저 연두 씨네. 네. 아니, 근데 이연두 씨는 굉장히 닮았다는 얘기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되게 얼굴이 복합적인가 봐요. 네네. 손예진 씨. 손예진 씨. 김현주 씨. 네. 신희 씨. 장영란 씨. 그리고 아까 신민 씨도 들었고. 신민 씨. 네, 변소정 씨. 정말 셀 수 없이. 어머나, 얼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너무... 당신은 누구세요? 네, 그럼 스타 두 분을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오, 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송미자 씨. 진짜 이쁜데요? 네. 굉장한 미인이네요. 예. 얼굴이... 이쪽은 서울 신목초등학교 어린이. 아, 이분은 저 어디선가 좀 뵌 듯한 남자 어린이는 초등학교 그리고 네. 여자 어린이는 중학교. 중학교. 네. 아, 오늘은 그러니까. 아, 저... 사진 잘못 나왔어요. 네. 사실 전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맥을 이렇게 끊어요. 여기요, 노영민 씨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표정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움이 조금. 네, 눈꺼풀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네, 자. 네, 현재 모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부담보이 천명훈 씨. 아, 네. 이 어린이가 이렇게 네. 부담스럽게 자랐군요. 야.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메인으로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메인으로 찾아주셔서. 그, 아. 우리 그 갑성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려려니 하니 생각하시고요. 예, 예. 예, 좋게 편집점으로 쓰십시오. 예. 자, 오늘 그 친구분들이 나와 계신데 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게 인사 한마디. 안녕 얘들아. 어머. 꼭 그렇게 부담 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야, 정말 보고 싶다. 누가 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긴장된 적은 정말 처음이야. 정말. 천명호 씨, 네네. 친구들에게 미소 한번 띄워주셔야죠. 좋습니다. 지금 친구분들이 굉장히 술렁거렸어요, 순간. 예, 천명호 씨의 미소에. 천명호 씨, 네네. 어린 시절 어떤 친구였습니까? 아, 방송으로 따지면 비방용 친구였습니다, 저는. 아, 본인이? 네네, 많이 좀 말썽도 많이 피웠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애정 관계도 많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가 주인공이죠. 한 3, 4각 관계의 주인공. 오. 네. 메인을 하셨군요. 메인을? 방송도 네. 메인을 하셨군요. 그럼.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아름다운 여자 어린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금보라 씨, 안녕하세요. 아, 원래 성함이 금보라 씨가 아니었나요? 아우, 정말 전국적으로 공개돼서 큰일 났네, 이거. 아, 원래는 본명이 손미자 씨세요? 네. 아, 근데 왜 이름을 바꾸신 건지? 본명이 나쁘지 않으신데 왜 바꾸신 거예요?
아니 제가 데뷔 작품이 물보라였어요. 예. 네, 물보라였기 때문에 아 보라라는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고 감독님이 그러시는데 거기다가 성을 대니까 손보라가 되는 거예요. 손보라. 네. 아 손 좀 보라. 손보라. 네. 아, 그러네요. 예. 네, 손보라. 예. 네, 거기 제작진에 참여했던 분들이 투표를 하셔갖고. 네. 아 기왕이면은 돈보다는 은이 낫고 은보다는 금이 낫다 이래갖고. 예, 제가 금보라가 됐죠. 야, 아, 야, 이런 또 사연이 숨겨져 있었고. 예. 물보라라는 데뷔 드라마 때문에. 그렇구나. 아, 영화였어요. 영화도 안 보세요. 무슨 드라마. 저희 유재석 씨, 영화였다고요. 영화예요. 물보라, 제가... 영화. 네, 물보라. 아, 영화였나요? 그러면요? 영화 배우로 데뷔했어요. 아, 저희가 금보라 네. 씨 중학교 시절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남학생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저 그때도 가명 썼어요. 미. 뭐라고요? 미라고 나가면. 나가면 미. 나가면 선미 씨. 네. 집에 이제 남학생들이 전화번호 알고 네. 어, 뒤에 전화 오면은 미 좀 바꿔주세요. 그런 애 안 산다 이러고 집에서. 그런 애 안 산다. 어, 어머님 모르시니까. 모르죠. 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나가서 바꿔서 예명하고 다니는. 혼나죠. 그럼 맞아 죽죠. 중학교 때 혹시 별명이 있었습니까? 중학교 때 제가 눈이 커서 왕눈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왕눈이 그죠? 그 별명이. 네. 자 지금 친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네. 네. 인사를 좀 네, 해주시고. 아유 이거 너무 오랜 세월이 돼서 이제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돼 있어서 반말하기도 참 쑥스럽고. 이렇게 본인의 이름 친구니까. 얘기하시면서 안녕 뭐 이렇게 미자야 오랜만이다. 어 그 미자 좀 하지 마죠. 아니 막 한 번 했는데 뭐. 어떻게 변했는지 참. 진짜 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가 기억을 못하면은 우리 나이 때 기억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네. 좀 이렇게 좀 덜 서운했으면 좋겠어. 아. 왜냐면 내가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하거든. 솔직히 아직 우리 나이 때면은 그런데 더더구나 내가 애를 많이 낳은 관계로 남들보다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럼 가장 큰 따님이? 20살. 오. 오. 네? 도대체 뭐 드시는 거예요? 그럼 금보라 씨. 네? 저렇게 젊음을 유지할 오. 수 있어요? 네. 아 사랑을 먹고 살지요. 아, 아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 네, 사랑을 네.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드시다. 네. 달랄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천명훈 씨. 네. 어떤 싶은 친구분 있으세요? 아 그 예전에 그 제 그 짝사랑하는 상대였던 그 경선 최경선이라는 여자 친구가 있어요. 최경선 씨. 네, 그 친구가 지금. 그 얼굴도 또렷이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여자친구였던 그 최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최희 씨. 예, 예. 아니 일단 그 경선 씨. 네, 최경선 씨 나와 계십니까? 천명호 씨가 굉장히 좋아했다. 네. 오. 오. 다음은 최희 씨. 오. 뭐, 둘 다 나왔어요? 나왔든 네. 안 나왔든 그냥 오 그러시는 거죠 그냥. 아니 천명호 씨. 제가 게스트 나가서 네. 아, 저희 다 확인을 했는데요. 네. 천명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천명호 씨 도대체 누굴 찾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보는 시간. 빡고기는 알고 있다. 네, 저도 수상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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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름이 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보시면 됩니다. 야, 우리 에너지 노래가. 어, 브레이즈버리 중에 한 분이 좀 바꾸셨네요. 자, 내 친구는 수라웠다. 자, 무엇으로 왔을까요? 자, 미지씨. 네. 내 친구는 부담스러웠다. 부담스러웠다. 자, 연주씨. 내 친구는 사랑스러웠다. 내 친구는 사랑스러웠다. 자, 유미씨. 내 친구는 추잡스러웠다. 자, 과연 내 친구는 부담스러웠다. 예. 민희 씨가 맞추셨어. 어. 네. 근데 오늘 이 질문은 마치 한 사람을 경향해서 그렇죠. 나온 질문 같은데 천명호 씨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그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주 그 친구들에게 귀염 많이 받고요. 네. 네, 아주 귀여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3초간의 정막은 뭐죠? 아무도 안 있는 건가요? 아, 천명호 씨. 네네. 귀여움도 많이 받고. 네, 의리를 보면 못 참고. 아니,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 명호 형이 지금 모습은 저렇지만 네. 예전에는 네. 정말로 춤도 잘 춰가지고요. 네. 학교에서 인기 짱이었어요. 어, 정말요? 네. 아, 같은 학교. 아, 저 같은 학교는 아니었고요. 네. 저한테 좀 앉으셔서. 금보라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상대방들이. 왜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 아니 장례들이 얘기하고 왜 웃는 거예요? 조금만 쉬어. 네. 금보라 씨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이제는 말이죠. 누가 안 해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해줄 때도 된 거죠. 그렇죠. 우리 나이 되면 셀프 시대거든요. 네. 아무도 안 해줘요. 우리는 아무도 안 해줘요. 네. 금보라 씨는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스스로도 내재돼 있는 그 모든 생각들에 나는 도도하고 말이 없어야 한다. 아, 난 그리고 미희다. 예. 나는 미희다. 말을 하면 깨끗해. 아 그런 거였어요? 이런. 네. 자 그럼 뻐꾸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보라 씨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네.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뻐꾸기는 알고 있다! 자 그럼 몇 마리 뻐꾸기 나올지. 자 하나 둘 막상막하 셋 넷 이거 봐요 다섯 공포의 쌍업 뻐꾸 아 뻐꾸기 단체 미팅 오늘 드디어 또 부담의 제왕 네 천명훈 씨 친구분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한번 얘기해보실까요? 여자친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여자친구들이요? 네, 여자친구들이요. 아까 인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네. 네. 혼자 좋아했습니다. 천명훈 씨 혼자? 혼자 좋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채이라는, 유채이라는 아이를 되게 좋아했던 유채이 씨? 그것도 혼자 좋아했습니다. 아 그것도 혼자 좋아했어요? 네. 혼자 좋아했는데 한 번에 이제 명훈이가 채이 앞에 가더니 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희망사항. 예. 근데 명훈이는 또 그냥 안 불렀어요.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항상 취임새를 넣어서 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오, 잘 어울린데. 아.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배 나와도 이뻐. 네. 아,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떤 친구가 안 부담스러워하겠습니까? 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아, 천명 씨 기억이 나세요? 아니, 그때 근데 그게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잘가, 가지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추임새 넣는 게 없어. 제가 그걸 처음 생각해낸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센세이션했는데 네. 아, 너무 제가 앞서갔군요. 아, 아, 지금 저희가 봐야 할 관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네. 혼자서 여러 명의 여자친구들을 좋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제가 혼자 좋아한 게 아니고 네. 네. 둘이 서로 사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친구분은 지금 혼자 좋아했다라고 얘기하시 아니요, 그래도 제가 그 채희 씨한테 그 초코우유도 주고 네. 네. 꽃을 제가 선물도 해주고 네. 네. 그래서 막 서로 사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서로 사랑했다고 하면 그렇게 줬을 때 채희 씨는 천명호 씨에게 뭘 주셨나요? 주는 건 없어서 제가 그냥 내리사랑이었죠. 아까 천명호 씨, 네. 사랑을 지어내시면 안 네. 됩니다. 아닙니다.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정말로 기억이 나죠. 아, 친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죠. 네. 맞습니까? 서로 사랑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 하루는 명훈이가 채희랑 다른 남자애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지나가다가 다짜고짜 들어가서 채희한테 막 화를 내면서 오. 너 얘가 좋아, 내가 좋아. 둘 중에 선택해 그러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채희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둘 다 싫어 그러면서 책가방을 들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오, 야, 떡볶이를 그 다음... 드셨나 보죠? 아니요. 먹을 거 먹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명훈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채희 화를 돋구려고 이제 샘나게 하려고 네. 나 이제 5학년짜리 여자애랑 사귄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네. 그러니까 채희가 그래 잘 사겨 그런 거예요. 채희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명훈이는 그런데도 너 질투하는구나?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하지. 왜 너하고 이제 끝이라고 막. 채희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네.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명훈이를 보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이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뭐야? 결론은 속이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슨 그런 이별이다 했습니까? 이거 참 말이죠. 그때 떡볶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나는 게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나는데 그 채희라는 친구가 그렇게 속 시원하고 했다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 어불성설입니다. 예. 저 어불성설. 분명히 채희 씨하고 서로 사랑한 건가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정말요? 예. 그럼 그때 그 서로 사랑했던 채희 씨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글쎄 뭐 상태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떡볶이를 같이 먹는 거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바람만 떡볶이를 먹어야지. 서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제가 꽃도 주고 네. 맨날 초코우유도 주고 그랬는데 네. 떡볶이는 딴 사람이랑 먹고. 아니 누가 꽃하고 초코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과연 이 채민 씨 나오셨는지 꼭 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때는 옛날에 프로레슬링이 있죠. 프로레슬링이 좀 많이 유행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명훈이는 친구들하고 프로레슬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했다만 하면은 맨날 밀리고 많이 졌거든요. 아 그래서 동네에 꼬마 애들을 상대로 안 써봤던 기술도 많이 써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승리감을 많이 쟁취했던 거예요. 동네 네. 본인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에게 못됐다. 아 이거는 일종의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예. 아 어붕설설입니다. 아 이것도 어붕설설이군요. 명훈이의 그 유일한 개인기가 있었는데 네. 아 그게 좀 코 푸는 기술이라고. 코를 풀어요. 코 푸는 기술? 네. 그 정동남 씨처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콧바람으로 그 뭐든지 딱딱 그 목표물에 정확히 맞추는 게 그게 진짜 유일한 개인기였거든요. 오. 아 콧물로? 예예. 아,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춘다. 네. 휴지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걸 했거든요. 왜 나와요? 아니 정동남 씨가 그때 그분께서 정말 예전에 한창 날리셨어요. 그 네. 뭐. 그분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만 한번. 네. 예,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맞아. 맞아, 그랬어. 아니, 근데. 촛불 끄고 막 그럴 때. 아니, 저기, 저, 보여주시는 거. 야! 아니, 왜냐면, 그 자료화면이 나가거든요. 아니, 근데. 아우, 야, 코불 떨어졌어. 뭐야, 역대급이잖아. 이쁜 미모의 콧물이라니요. 말이 안 되죠. 야, 정말 세네. 기본 제압은 했겠네요. 네. 아. 장기자랑 시간만 되면은. 네. 주현미의 짝사랑이나. 네. 뭐, 김제의 몰래한 사랑. 오. 이런 거. 어디서 항상 본 게 있어가지고 항상 코러스를 대동하고 나가더라고요. 코러스를? 네. 마주치는 눈빛이 하면 뒤에서 뚜리뚜바 막 이런 식으로 뚜리뚜바? 네. 네. 저도 그냥 어쩌고 끌려 나가본 적이 있긴 있는데 아그 아, 그 코러스에 한 분이셨군요. 네, 네. 지금 얘기하는 친구가 혹시 이씨 아니에요? 이씨 성함이 기억이 나세요? 예, 저 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약간 묘사를 하신다면 그분의 약간 까무잡잡하고. 네. 예, 아 이 친구가 되게 꽃미남이었습니다. 잘 생겼어요.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뭐 미남이시긴 한데. 예.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예. 뜯어서 하나씩. 뜯어보면 더 아니. 꽃미남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멋지긴 해요. 굉장히 멋지시긴 합니다. 훔출하십니다. 근데 천명훈 씨 아까 친구분들은 코러스로 같이 나가서 장기자랑을. 예, 그 몰래한 사랑 그거는 예전에 그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또리또바. 예. 또리또바. 아, 그거는 그 짝사랑. 아, 그래요? 두 분 아까 저 콧방울 사건 이걸 부쩍 친해지셨네요. 네. 그 몰래한 사랑은 요게 약간 네. 내가 해줄게. 네. 하 해줄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하! 그렇죠. 요런 식으로. 내가 호흡이 잘 맞으시죠? 다시 한 번만 그러면 조금만 네. 더 들어보죠.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하! 얄미운 사랑. 하! 하! 그렇죠. 그거. 아니 또 애들 보면 예. 한번 내세요. 아 뭐 콧방울과 물보라로. 콧방울과 물보라로.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하! 야름이 가라. 하! 하! 자 그러면은 KBS KBS KBS